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어제부터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 많은 비 피해로 인한 이 주의 경보도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는요, 이 호우 특집으로 비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비 피해로 인한 사고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준비한 호우 경보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서울에 호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출근길 이 물폭탄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요 도로는 통제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이 호우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네 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24조. 조선일보가 오늘 1면에 쓴 기사인데 어떤 24조 조항일지 함께 보시죠. 유럽에서 프랑스 꺾었다. 24조 원 체코 원전 수주 소식, 깜짝 소식이에요. 팀 코리아가 경쟁국인 프랑스를 꺾고 24조 상당의 이 원전 수주를 확정 지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이 대통령실은 격앙된 분위기. 분명히 지난 정부 때 굉장한 침체기를 겪었던 이 대한민국 원전의 힘이 다시 날개를 달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200mm. 서울경기 27면 기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쏟아졌다 하면 시간당 100mm, 내일까지 200mm 더 퍼붓는다라는 겁니다. 사진을 보시면 멀쩡한 산책로가 지금은 강처럼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동두천시의 한 산책로 사진입니다. 지금도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고요. 수도권의 첫 호우 긴급 재난 문자까지 발송이 됐습니다. 서울에 호우 경보가 발령됐고 동부 간선도로는 침수됐습니다. 경기 오산천 인근에는 홍수주의보도 지금 발령이 된 상황입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10년 동아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미국의 CIA 출신 한국계 수미 테리 미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했다. 사실상 한국 정부의 불법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라는 기소장 내용입니다. 사진까지 공개됐는데 한국의 국정원 요원들과 만나서 식사 대접을 받고 선물 대접을 받았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유리한 정부 활동을 했다라는 혐의 내용입니다. 이 외교가에서는 당황해하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정원의 이 정보 활동이 미국 FBI에 고스란히 추적돼 있다, 들통났다라는 것도 하나의 비판적인 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반박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이런 정보 활동을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걸린 게 문제지 정보 활동 자체는 잘한 것이다라는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미 검찰이 기소한 기소 내용도 굉장히 논쟁적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4위 중앙일보 8면 기사 보겠습니다. 세금 적고 교육 환경 좋은 나라로 이민 티켓을 사는 한국 부자들. 국내 고액 자산과 순유출 세계 4위다라는 겁니다. 상속세 없는 싱가포르를 부자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세금이 많고 교육 환경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안 좋다라는 지적이기도 합니다. 해외로 나가는 부자 탓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제도와 세금 제도는 손볼 건 없는지도 되돌아봐야 할 것 아닐까요?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중부지방에 이틀 연속 출근길 물벼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후까지 시간당 최대 60mm의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에 서울의 잠수교도 지금 통제가 됐고요. 서울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침수로 전 구간이 현재 통제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홍제천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폭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보인 기자,
아직도 비가 좀 내리고 있나요? 네, 밤사이 쏟아진 비는 잠시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뒤로 보시는 것과 같이 홍제천에는 물이 크게 불어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에는 현재 호우특보가 발효됐는데요. 서울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곳 홍제천을 포함해 시내 하천 29개소와 둔치 주차장 4개소도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울 잠수교는 오늘 아침 7시 10분부로 보행 통제에 들어갔는데요. 현재 수위는 5.12m로 보행로 통제 기준선인 5.5m를 넘지는 않았지만 폭우가 내리고 있는 만큼 선제 조치에 나선 겁니다. 수위가 6.2m에 도달하게 되면 차량 진입도 막히게 됩니다. 경기 북부 역시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홍수경보도 발령됐는데요. 파주 만장교와 동두천 송천교는 각각 새벽 2시와 오전 4시 10분 홍수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가평과 포천, 연천 일부 다리에도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호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 영서 북부, 충남 북부에는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물이 빠르게 불어날 수 있는 만큼 하천 근처 통행은 피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제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동부간선도로와 내부순환로 등 주요 도로 곳곳도 새벽부터 통제되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하철 출근길 상황도 평소보다 많이 혼잡한 상황입니다. 강남역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송정윤 기자가 나가 있는데 폭우 때문에 이 시민들 출근길이 바빠졌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 나와 있습니다. 출근하는 시민들 발걸음을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주요 도로 곳곳이 통제되면서 지하철도 평소보다 더 붐비는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지면서 시민들은 출근길 발걸음을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강남역에서 만난 한 직장인은 평소보다 20분가량 일찍 나왔다고 했고요. 버스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면서 한참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을 전후해 서울 동부 간선도로 양방향 전 구간과 내부순환도로 성수 방향 일부 구간 교통이 통제되고 있는데요. 오전 6시 40분부터는 강남구 성수대교 남단 올림픽대로 합류 지점 인근 배수로가 폭우로 막히면서 주변 도로 교통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운행도 일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덕정역, 연천역 구간, 경의중앙선 문산역, 도라선역 구간은 오늘 첫차부터 운행이 중단됐다가 현재는 지연 운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비 피해 없도록 저희 돌직구쇼에서 호우 소식 전해드리는데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곳곳 이 한강 다리들의 실시간 상황 화면도 지금 저희가 속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재난협회의 김승배 본부장님 나오셨는데요. 현재 지금 중부지방의 집중 호우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까? 아, 자 지금 반포대교 상황 들어왔는데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이제 반포대교 네. 상황인데 수위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밑에 이제 잠수교는 이미 침수가 돼 있어서 네. 통제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김승회 본부장님, 네. 비가 지금 계속 많이 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시스템, 그러니까 남쪽에 머물던 정체전선이 이 우리나라 중부지방 휴전선 부근까지 올라왔거든요. 이때 내린 강수량이 지난 어제 그저께 저녁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경기 북부에 한 300에서 500mm 정도 비가 내렸기 때문에 뭐 넘치고 무너지고 뭐 이런 그런 피해들이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끝날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서쪽에서 계속해서 비의 원료가 되는 그 따뜻한 수증기들이 계속 그 정체 전선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기상 레이더 영상을 보면 뚜렷하게 알 수가 있는데 자 지금까지 많이 내렸는데 이제 오늘 적어도 오후까지 거기에 더해지니까 이제 더 큰 피해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500mm가 넘는 폭우가 이틀간에 집중적으로 내렸는데 지금 이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는 게 보도에 따르면 200년 만에 한 번 있는 일이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파주에 101.5mm 한 시간에 서울에 작년 재작년에 큰 그 침수 피했을 때 또 동작구에 피했을 때 한 시간에 141.5mm 비가 서울에 내렸거든요. 네. 동작구에. 자, 101.5mm. 그렇게 흔히 내리는 비가 아닙니다. 아까 그 내리는 빈도, 발생 빈도를 얘기하는데 그 지역 파주 이쪽에서 한 200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비가 내렸는데 문제는 10mm씩 10시간 100mm하고 1시간에 100mm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 비가 내렸기 때문에 그 큰 그런 어떤 피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잠시 후에도 이 한강 다리 곳곳에 있는 실시간 CCTV 화면을 확보해서 네. 보도해 드릴 텐데 앞서 이제 잠수교 상황도 보여드렸는데 잠수교 밑에 이 하단 부분까지 찰랑찰랑 수위가 네.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도 구간은 현재 통제가 됐고 네. 차량은 이 드문드문 출입이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비가 이제 지금 그쳐가는 상황이 아니고 계속해서 비가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 저기 서울 경기 강원 북부 쪽 이 한강의 물이 수위가 높아지는 거는 서울에서 많이 내리는 것보다도 저 위에 강원도 쪽에 많은 비가 내렸을 때 수위가 확 높아지거든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보다 더 수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군요. 자, 서울 내부 순환로 마장에서 성동 구간 등 일부 구간도 차량 운행이 지금 통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동부간선도로도 침수가 돼서 전 구간이 통제가 됐는데 자, 본부장님, 네. 동부간선도로가 전 구간 통제됐다라는 것은 상당히 한강 수위가 많이 올라와서 침수 피해도 크게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비가 내리는 지역이 지금 경기 북부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서울 인근에 다 물이 모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자 임진강, 한탄강 이 여기도 이제 그 높아지겠지만 우선 많은 어떤 그 이 서울과 같은 대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한 서울 주변에 그 수위가 높아지는 그런데 출근길 교통 그런 어떤 복잡함 또 앞으로 그 침수 지역이 더 늘어나는 이때 이제 또 지하차도 침수 이런데 이제 또 겹치면. 또 다른 어떤 인명 피해 이제 이런 게 큰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럼 김수혜 본부장님. 네. 이 비가 지금 그쳐 가는 게 아니라 잠시 소강 상태고 또 폭우가 내린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부터 한 10시간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는 그런 기상 조건을 갖고 있거든요. 예. 자, 남쪽에서는 계속 따뜻하고 습한 공기들이 공급이 되고 있고 북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찬 공기들이 내려와서 우리나라 부근에서 그게 만나면서 비구름들을 많이 크게 발달시키고 있는데 자, 앞으로 이 장마가 이제 끝나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중부지방의 경우는 바로 하루 이틀 뒤에 그런 끝나는 장마가 아니기 때문에 중부에 이제 그런 어떤 비가 자 오늘은 좀 장마 정체 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전라도 이쪽 지역도 좀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자, 수도권에서는 조금 밑으로 내려가지만 하여튼 전국적으로 어딘가에는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는 그런 기상 조건 속에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기도와 서해 5도, 충남 전남에는 강풍주의보까지 지금 발효가 된 상황인데 네.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과 또 강풍을 조심해야 하는 것 이것이 비슷한 듯하면서 조금 다른데 네. 이 지역에 특히 이제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원인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발달한 저기압이 네. 지나면서 그 정체 전선을 따라서 동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남북 간의 기압 차이가 크고 그래서 이제 어떤 돌풍 이런 강풍까지 동반한 그래서 서해안 지방에는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바람이 안 불고 뭐 비 내리는 것보다 강풍까지 더해지면은 예. 어찌됐건 그런 어떤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어제 안타깝게 충남 논산에서 축사가 붕괴돼서 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천에서 한 명이 현재 실종된 상황이고요. 경기와 전남에서 주택 200여 건의 이 침수 피해가 신고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토사 유출이 잇따르고 있어서 또 전남에서는 279헥타르의 논이 침수되는 재산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춘천, 홍천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고요. 철원에는 호우경보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에는 호우경보가 발령된 상황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시청자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충남 논산에서 축사 붕괴로 한 명이 사망했는데 본부장님, 네. 이 산사태의 우려도 일부 지역에서는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난 문자가 발송된 곳도 있고요. 네, 매우 높죠 산사태가. 그동안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땅이 그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 토양 수분량이 굉장히 높거든요. 거의 뭐 100%, 그러니까 땅 속에 물이 가득 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비탈 경사가 있는 곳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연의 네. 이치인데. 자, 그런 어떤 경사가 급한 산간 주변에 거주하는 분들은 특히 오늘 많은 비가 여기 지금까지 많이 내려서 지반이 매우 약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더해지는 거니까 한 100mm, 200mm 정도 더해지면 어김없이 산사태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잠시 오늘 정도는 그 높은 대로 또는 다른 대로 피해 있는 게 인명피해 를 막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 청담대교 북단 화면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청담대교 북단 이 서울 강 남쪽으로 이어지는 한강 다리 부근의 수위는 이 강 북쪽에 있는 그 다리에 있는 한강 유역보다 네. 수위가 그렇게 아직 높지는 않은 네, 그런 네. 상황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 언제든지 다시 비가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네. 올해 이 여름은 낮에는 폭염, 밤에는 폭우 양상. 네. 이걸 흔히 야행성 폭우라고도 네. 부르는데 맞습니까,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비가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기가 따뜻한 공기들이 하층부터 상층까지 가득 차 있는 상태거든요. 네. 자, 밤이 되면 왜 더 강해지는가? 같은 조건 속에서 해가 있을 때와 해가 없을 때, 지금 구름이 전국에 다 끼어 있는데 해가 있을 때 낮, 해가 없을 때 밤인데 이제 낮에 예를 들면 한 33도의 어떤 공기 속에 포함할 수 있는 포화 수증기의 양과 밤에 해가 져서 한 27도 정도 기온이 떨어졌을 때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달라지거든요. 물리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그 물 항아리가 이제 큰 그런 어떤 공기 속에 놓여 있는 거고 밤이 되면 물 항아리가 작아지는 격이죠. 그 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수증기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낮에부터 이어져 오던 이 수증기들이 더 넘치게 되고 비구름이 발달을 하죠. 또 하층에 따뜻한 수증기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하층제트라는 게 약 한 1.5km에서 3km 정도 하층에 있는데 그 하층제트가 낮에는 그 해가 있으니까 이제 난류에 의해서 좀 그 방해가 돼서 약했는데 밤이 되면 그 난류가 약해지니까 이 하층제트가 강해집니다. 예. 그러면 더 많은 비의 원료가 이제 공급이 되는 그러니까 뭐 휘발유를 부어 넣는 그런 격이 되는 거죠. 또 해가 지니까 상층에 구름 상층에 기온이 떨어지죠. 그러면 상하층 간에 기온차가 커지게 되고 상하층 간에 기온차가 커지게 되면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비구름이 더욱 발달을 하는데 그래서 똑같은 조건 속에서 낮과 밤에 따라서 그런 어떤 바람이 강해지느냐 기온이 공기의 기온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비가 더 많이 오기도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앞으로의 날씨 예보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밤사이 몰아친 비 때문에 수도권 충남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마지연 캐스터가 기상예보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호우특보가 내려진 중부는 곳곳에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는 차츰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빗길 미끄럼 사고 나지 않도록 서행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중부를 중심으로 거센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에 최대 180mm, 수도권에 150mm 이상 예보돼 있고요. 그 밖에 중부에도 120mm가 넘는 물벼락이 쏟아지겠습니다. 중부에는 또다시 극한호우도 예상됩니다. 오후까지 시간당 30에서 많게는 70mm가 퍼붓겠고요. 남부에도 시간당 20에서 30mm가 내립니다. 오늘 바람도 문제입니다. 현재 중부 서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전까지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밤사이 충청 이남에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7도 예상되고요. 남부는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많은 비에 지반이 약해져서 산사태나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내일도 강한 비가 이어지는 만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자폭 이어 폭로, 지반에 불지른 전당대회다라는 지적도 오늘 조간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간의 이 설전이 격화되면서 한동훈 후보가 이 나 후보와 관련된 사실 한 가지를 폭로해서 논란입니다. 나경원 후보가 법무부 장관 때 이재명 전 대표 등에 대해서 구속수사도 못하고 뭘 했냐라고 질타를 하자 한동훈 후보가 법무장관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왜 구분 못하느냐라며 나경원 후보야말로 나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른바 폭로를 하면서 야권이 비난에 가세했습니다. 일단 그 장면부터 들어보시죠.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재명 대표 당시 구속 기소하겠다고 했는데 체포 저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책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말씀 계속 반복하시던데요. 아무리 정치라 하더라도 좀 몰상식한 진짜 얘기 같아요. 저는 몰상식죠. 저 당시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형사적 혐의가 다 무죄인가 무혐의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법무부 장관의 주요한 업무 중에서 당연히 영장을 청구했고 했다면 이러한 부분이 잘 발부될 수 있도록 챙겨보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업무 아닙니까? 영장이 발부돼도 수사에 관여하는 게 법무부 장관의 업무입니까? 법무부 장관이 야당, 그러면 야당 대표의 수사에 직접 관여해야 된다는 위험한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인 사건에 있어서도 주요한 뭐 적폐 수사 같은 것을 제대로 되게 해라. 큰 가르마를 타주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일입니다. 지금 수사에서 가르마를 타주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한동훈 제가 수사에서 가르마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것을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법무장관의 일이다. 만약 법무행정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네요. 대단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자,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그거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는 그거는요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저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나경원 후보가 원내대표 시절 국회에서 이 지금의 야당과의 이 물리적 투쟁 과정 중에 이 패스트트랙과 관련돼서 기소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공소 취소를 법무부 장관 시절 나에게 요청했었다라는 내용을 한동훈 후보자가 이른바 폭로를 한 건데 그때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부터 살펴보시죠. 선거제 개혁,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고요. 민주당과 당시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회의장 점거 등 육탄 저지 상황도 있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의원 등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 23명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가 돼서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 사건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자가 나경원 후보가 법무장관 시절 본인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었다라는 내용을 폭로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그러자 이 토론회를 유심히 보고 있던 민주당에서 논평을 했습니다. 어라? 어라? 이러면서 논평을 낸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 사람들은 수사나 기소를 자신들의 권리로 여기며 사적 인연에 따라 청탁도 하고 그럽니까?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후보뿐 아니라 윤석열 정권 검찰 인사들에게 추가적인 청탁을 한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당무개입, 불법 댓글팀 의혹, 폭력 사태를 넘어 이제는 형사사건 청탁이라니. 국민의힘은 선거를 치를 것이 아니라 후보 모두 다 같이 손잡고 자진 출석해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본인의 이 재판과 기소를 취소해달라라는 이 불법적인 청탁을 한 건 아니냐? 라고 이 토론회를 유심히 지켜보던 야당에서 강한 비판의 논평을 냈습니다. 박주민 의원도 SNS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이건 수사해야 한다
라고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박주민 의원의 SNS입니다. 나경원 후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 청탁을 한 나 후보, 불법 청탁임을 인지하고 아무 조치 취하지 않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둘 다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거 수사거리다 라고 야당은 일제히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일단 검찰 출신 김광선 변호사님 나오셨는데요. 네. 지금 한민수 의원은 강하게 논평을 냈어요. 비판한 논평을. 본인과 관련된 이 수사와 재판을 공소 취소해달라라는 것은 이 사적인 청탁이다. 이건 검찰 수사 받아야 된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자, 이거 저희도 사실 모르고 있었던 일인데 한동훈 후보가 어제 폭로를 했어요. 나경원 후보가 내가 법무장관일 때, 한동훈 후보가 법무장관일 때 나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이 공소 사실 여부를 좀 취소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었다. 나경원 후보도 부인은 하지는 않았는데 검찰 출신 김만선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야당에선 불법 청탁 비판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 장관에게 이거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정말 잘못된 거고요. 아, 공소 취소를 부탁한 건 부적절한 일이다. 그건 부적절하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거 엄청난 정치 사건이잖아요. 그게 아무리 법무부 장관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요? 이걸 만약에 공소 취소를 해버리면 대한민국이 난리가 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경원 의원이 저렇게 공소 취소 부탁했을까? 법률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하고 가능하지도 않는 건데 이제 이런 생각할 수가 있고, 지금 공소 취소를 나경원 의원이 부탁을 했다 이제 이 얘기를 한 후보가 하면서 지금 일파만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야, 이거 나경원 후보 문제 있고 한동훈 후보도 수사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또 박주민 의원은 또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정청탁금지법에 보면요, 지금 나경원이 한 청탁은 부정청탁은 맞아요. 부정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 건 맞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부정청탁 일단 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 부정한 청탁을 했을 때 거절하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부탁을 했어요? 예. 그러면 그때는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법무부 장관인데 누구한테 신고해야 돼요? 소속 기관장인데 누구냐를 봐야 하는데 뭐 법무부 장관의 기관장이면 그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영란법에 약간 애매한 측면이, 아, 대통령이 부정한 청탁 받았을 때는 누구한테 신고해야 하느냐? 뭐 소속 기관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뭐 대통령이 돼야 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그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첫 번째 부정한 청탁을 받았을 때는 공무원은 이를 거절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제1회 때는 제2회 때는 거절하면서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이제 공소취소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딱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제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렇군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고 단지 나경원 의원은 본인 사건뿐만 아니라 아마 공소취소 범위 내에는 다른 국회의원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걸 예. 보여요. 그럼 이건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데 과태료는요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지 검찰이나 경찰서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네. 자, 김광선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나 후보 측은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개인의 공소 여부를 부정하게 청탁한 것이 아니라 이 패스트트랙 사건을 많은 국민들도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이 국회법 위반으로 이 당시 이제 민주당에게 고소가 되고 기소가 된 사건인데 당시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이 법안들이 정치적으로 매우 논쟁적인 사안이었고 지금의 여당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법적인 소지를 갖고 있었던 법안도 많았기 때문에 무기력한 야당으로서 당시에 패스트트랙을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은 없었다. 불가피했던 정치적 기소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개인의 공소 여부가 아니라 많은 당시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공소 여부에 대해서 잘 살펴봐달라라는 취지였다라는 해명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야당에서는 그것 또한 이 불법적인 청탁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더 당사자들의 좀 더 진전된 입장이 나와봐야 알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나경원 후보자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시절로 간다고 해도 다시 그 투쟁을 할 것입니다. 이 건으로 감옥을 간다고 해도 혼장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소 취소는커녕 헌정질서를 바로잡아달라는 제 말씀을 공소 취소 부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당은 신이 났습니다. 수사감이니
공소 취소 청탁이니 여러분 우리 당대표 후보 맞습니까? 보수 정권 후보 맞습니까? 당대표 후보 맞습니까? 이기적입니다. 불안합니다. 보수 공동체에 대한 연대 의식도 없는 당대표에게 저희는 당을 맡길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보수 정부에 대한 뭐 책임이나 연대 의식은 없는 것 아닌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달라는 말씀이었다는 말씀이고요. 사실 그게 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린 23명이 기소되었습니다. 도대체 의회 폭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정쟁적인 법안이었다. 딴 것도 아니고 검수완박 법안이었다. 검수완박 법안 맞겠다고 국회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못한다는 얘기만 했다. 연대의식이 없다. 나경원 후보 한 발 더 나아가 한 후보를 비판하고 있고요. 한동훈 후보는 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그런 청탁 들어주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에 개입할 수 없다라는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안용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일단 저 당시 방금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 설치법 정말 논란이 많았던 법 아닙니까? 그다음에 현재도 논란이 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법, 그다음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을 막기 위해서 그 당시 야당이었던 또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이 지휘했던 그런 사건이었고 그때 이제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2019년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5년째 지금 재판 중인데 1심 판결도 나지 않았습니다. 국회 그러니까 기소돼가지고 법원에 계류 중이지만 법원도 상당히 고민하는 사실 이게 여야 다 걸려있거든요. 여당 의원, 이제 지금의 여당이지만요. 그 당시 야당이었던 전현직 의원 23명. 그다음에 지금의 민주당 의원들도 전현직 5명이 포함된. 그러니까 여야 할 것 없이 포함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참 애매한 사건인데 이제 어찌됐든 나경원 의원이 저 이야기한 맥락은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보수의 적극적인 열성적인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 정권 들어와서 왜 이재명 당대표 하나 구속 못 시키느냐, 예. 무능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이 현 정부에 대해서요. 그걸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그걸 이제 계기로 해서 이제 그 한동훈 후보를 공격을 하다 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반발을 참아서 나왔는데 어찌됐든 법무부 장관이 기소를 뭐 취소하다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고요. 그건 저도 제가 봐도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또 후보도 거기서 저 이야기를 해가지고 야당에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았고요. 결국은 좀 여야 싸움에 아니 여당 내에서의 싸움에 집안 싸움에 웃고만 있는 건 민주당 아닙니까? 아까 앵커께서 재미있는 표정을 지었는데 그 모습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대변인이 보낸 성명서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게 돼버렸어요. 할 말이 없게 됐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싸움이 점입가경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전투구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양금이 쉽게 가지지 않을 것 같다.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간에 현재 싸움이 격렬해진다면 그 양금이 굉장히 크게 오랫동안 갈 것 같다. 네. 이게 지금 걱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현재 싸움이 무슨 뭐 수사 대상이냐 이걸 떠나서 그 다음 전당대 이후에 여당 내 정치 네. 상황이 좀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현재 상황을 비춰 고려해 본다면 네. 생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다 안용환 의원, 김광산 변호사님 두 분 다 나경원 후보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본인 포함한 여당 의원들의 공소 사실을 취소해달라라고 요청한 것은 부적절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용환 의원은 한동훈 후보가 저 자리에서 그걸 폭로하는 것도 부적절했다라는 말씀 주고 계신데 김유정 의원님 네. 제가 궁금한 건 저게 토론회 가운데서 한동훈 후보가 나도 모르게 아이 나 의원님 왜 그러시냐 나한테 그때 공소 취소했지만 내가 그것도 거절하지 않지 않았냐 법무장은 마찬가지다 나도 모르게 나온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하도 나경원 후보가 왜 이재명 못 잡아놨냐라고 하니까 뭔가 이게 준비했다가 에이 준비했다 에잇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어제 아침 세 번째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토론회 때 똑같은 질문을 나경원 후보가 던졌거든요. 네. 그래서 초반에 얘기했던 대로 답변을 했어요. 예. 그러다가 세 번째 토론회에서는 마지막에
그때 공소 취소 부탁하지 않았냐라고 던진 거예요. 나 후보가 좀 집요하게 그 부분을 물고 늘어진 측면도 있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토론회 때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아 그렇다면 내가 준비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동훈 후보가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를 던졌는데 제일 무서운 게 팩폭이잖아요. 팩폭. 팩트폭력. 네. 폭격. 그런데 표정을 보니까 나경원 후보가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당황한 표정이다. 네, 당황했고 그다음 토론부터 조금 말이 꼬이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그 얘기를 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네.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이어서 나경원 후보가 지금 이제 이 사건이 2020년에 기소돼가지고 4년째 1심 계류 중이라 왜 아직까지 1심인지 이 법원의 고민인지 뭐 시간 끌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권이 그 중간에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소 취소해달라는 거를 들어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네. 나경원 후보는. 그러나 본인이 어제 그 토론회 이후에 그 유세장에서 했던 이야기처럼 유죄 받아도 이걸 나는 훈적으로 생각할 거다라는 생각이었다면 굳이 이걸 왜 공소 취소 부탁을 합니까? 이거는 판사 출신이고 오선 의원인데 그 맥락을 누구보다도 알 텐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청탁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죠. 그리고 민주당의 전현직 의원 5명도 같이 지금 재판 중인데 그럼 그분들까지 몽땅 다 해서 사법 정치의 사법화를 막기 위해서 다 취소시켜 주세요라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지금. 본인 포함한 그 국민의힘 쪽 의원들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본인의 해명도 맞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요. 이런 거를 시쳇말로 민주당은 줍줍이라고 줍줍이다. 하죠. 예,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보면서 김건희 여사의 문자, 그다음에 댓글팀, 이제는 공소 취소 사건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만약에 문제가 될 소지가 보인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이걸 관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민수 대변인이 손잡고 가서 수사받아라 이렇게까지 논평이 나온 것인데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여지를 조금 들여다보면서 저희는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은 흥미롭게 보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안용원 의원님. 네. 저걸 왜 법무장관이 이재명 못 잡아넣냐라고 집요하게 질문하는 나경원 후보가 잘못을 한 거냐. 더 크게. 아니면 아무리 한동 후보 입장에서 되도 않는 질문 공세가 집요하게 이어진다 하더라도 아 그거는 까면 안 됐지 않았냐. 한동훈 후보가 더 크게 잘못한 거냐에 대한 시선이 다르더라고요. 안용원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앞서 점잖게 두 분 다 잘못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야당의 이런 흥미로운 반응을 보면 흥미로워하는 반응을 보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나경원 의원은 이제 득표를 하기 위해선 보수 전당대회 대의원들이 이제 권리당원들입니다. 적극적인 이제 당원들이죠. 권리당원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런 권리당원 가운데서 아주 열성적인 이 투표장에 갈 수 있는 투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아직도 이재명 당 대표를 이재명 1을 이제 그분들 표현대로 하면은 아직도 못 넣느냐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공개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정권 잡게 해줬는데 그거 하나 처리 못하느냐 그럼 이제 한동훈 전 법무장관에게도 그 비난의 이제 화살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득표 전략 차원에서 그 이야기 계속 지적을 하고 계속 끌어 당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이제 역공을 당한 셈이죠. 그런데 이제 역공이 말에 전 특히 내부 싸움에서는 자제자제가 필요합니다. 말 하나가 우리 그렇습니다. 가족 관계도 오히려 친구한테나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누구든지 던질 수 있는 말로 가족 관계는 그렇게 화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더 크게 와 닿거든요. 아는 사람들끼리는. 친구끼리는 뭘 조심해야 되는, 오히려 가까운 사람끼리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저 한동훈 후보가 저 발언을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지 간에 결국은 파문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정치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네. 동기가 아무리 순수했다 하더라도 결과까지 다 책임져야 되는 것이 공인이고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저 발언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나경원 의원 청탁 폭로는 적절하지 않았다? 저게 지금 애매합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받았다. 청탁을 했다. 그런데 이제 나경원 의원 말처럼 뭐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이야기였다.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저게 수사 대상인지 아니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설사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두 사람이 애매하다. 전화를 하는데 뭐 나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서로 애매한
기억력 오케이. 테스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상황에서 저 발언을 해가지고 파문을 일으킨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고요. 그런데 지금 나경원 후보나 두 사람 표정을 보니까 아주 경황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역대 보수 정당 정당대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는 뭐 옛날 08 사건이니 무슨 사건도 있었지만 보수 정당 사람들은 되게 점잖게 전당대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까지 격렬해 될 줄 예상을 못했고 그리고 그 후유증이 상당히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야, 이 아무리 집안 싸움 하더라도 식구끼리는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특히나 이게 야당은 부정 청탁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빌미를 한동훈 후보자가 섣부른 폭로로 빌미를 줬다. 부적절하다. 의견 주셨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나경원 의원의 어떤 부정한 청탁을 이렇게 토론회에서 까발린다고 하잖아요. 예. 이게 과연 뭐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에서 지금 상당히 파장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시각에서 볼 수 있다고 봐요. 어떤 시각이냐면 지금 댓글이랄지 아니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뭐 특검을 해야 한다. 음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공개 빌미를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제까지 네거티브 하지 않았어요. 네. 자신의 한 네거티브에 대해서 계속 방어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이나 나경원 윤상현 후보가 이런 취지를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파장이 없었을 거예요. 아, 나경원 원희룡은 뭐 빌미를 줘도 되고 한동훈은 뭐 한마디 하면 안 되냐? 그렇죠. 계속 네거티브를 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면 이 파장이 적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이미지랄지 예. 이제까지 지금 이번에 전당대회를 보면 계속 방어만 했거든요. 예. 이제 방어를 하다가 본인의 어떤 인내 한계를 드러낸 거예요. 네. 아니 영장 발부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뭘 하는 거예요? 구체의 사건 지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장 청구를 한 게 법무부 장관이 아니거든요. 네. 수사를 한 게 법무부 장관이 아니에요. 자, 나경원 후보는 판사 출신이라서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못 잡아놔가지고 우리가 뭐 강서 보궐선거랄지 아니면 지난 총선에도 졌다. 그 얘기를 계속 하니까 여기서 잠깐 설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선을 다해서 특정 수사에 개입을 했다. 그러지 않겠지만 않았겠지만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영장이 발부될지 말지는 유창훈 판사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발부가 안 됐다라는 것을 당시 법무부 장관 한동훈 후보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라는 게 나경원 후보 주장인데 수사도 안 했고요. 법원 영장 발부 여부는 판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다. 그렇죠. 그게 당연히 상식적인 건데 그걸 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물고 누르니까 네. 나는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그렇죠. 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그걸 할 수 없다. 구체의 사건에. 예. 그걸 당신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당신이 공소취소라고 또 구체의 사건에서 나한테 부탁한 적이 있지 않느냐. 네. 이걸로 어떻게 보면 상기하려고 한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주장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아마 하는데 아마 그게 제가 볼 때는 불쑥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마음속에 있는 거죠. 한 번은 참아. 두 번, 세 번? 이건 더 이상 못 참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전에 원희룡이랄지 나경원 후보가 얘기한 것들은 의혹이죠, 의혹. 뭐 댓글팀이랄지 예. 뭐 한동훈 특검 이건 의혹이잖아요.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팩트거든요. 팩트다. 그리고 상대방이 다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인정한 거에서 부적절한 것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땐 네거티브는 아니죠. 나경원 후보는 인정했지 않습니까? 단지 그걸 폭로한 것 자체에 대해서 뭐 당원들이랄지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그렇군요. 팩폭이었다라는 주장. 그래도 아무리 팩트라 하더라도 까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비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의 설전을 지켜보던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설전을 지켜보던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이가 잘못했네. 그 입만 열면 저런다. 라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장 오늘 아침 토론 중에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나경원 후보가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취소 청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옳다라는 주장을 하느라고 우리의 소중한 동지를 야당의 정치 수사 대상으로 던져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입 리스크 우리 당의 새로운 위험으로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좀
선을 넘는 발언들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중자애하자. 까딱 잘못하다 야당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일단 지금은요 야당이 나중에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당원들끼리의 어떤 그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이 전당대회 집안에서의 어떤 그 집안 싸움인데 나경 후보, 원희룡 후보는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고 아니 이거 봐라 자기의 억울함을 자기의 오름을 강변하기 위해서 어떻게 식구를 적에게 던져드냐 라며 한동훈 후보를 원희룡 후보는 비판했습니다. 이야 이게 사건이 지금 상황이 커지고 있는데 누가 잘했냐 논란 성춘 부장 어떻게 보세요? 패스트트랙 그때 몸싸움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사실 그 저 물리적 충돌이 되게 불필요한 충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그때 그 말씀하신 그 법안들을 그 국회 본청 7층에 있는 의안과에 서류로 제출하는 그거를 몸으로 막은 겁니다. 근데 며칠 그렇게 막고 막 뭐 몸싸움 하고 하다가 그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서류가 제출이 됐어요. 몸 막고 있었는데. 왜냐면 온라인 제출이 가능했거든요. 아, 온라인 제출이 가능했군요. 근데 아무도 온라인 제출을 한 적이 없어요. 네. 근데 그때 알게 된 거죠. 아, 온라인 제출이 있었네. 그래서 온라인 제출하니까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그러니까 허무하군요. 허무하게 끝났죠. 네. 그러니까 사실 물리적 충돌이 있을 필요도 없었던 건데 양당 모두 그냥 강대강 대치에 의해서 코미디 같은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좀 한국 정치에서 되게 부끄러운 일이긴 한데 근데 저는 그 지적하고 싶은 게 일단 그 토론에서 한동훈 후보가 좀 욱해서 얘기한 것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욱해서 좀 얘기한 것도 있다. 예, 왜냐면은 그 전에 워낙 그 계속해서 뭔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왜 구속 못 시켰냐라는 예. 그건 제가 전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 우리 흔히 지금 알고 있는 그 조세호 씨 그 안재욱 씨 결혼식 왜 안 왔어? 너 안재욱 결혼식 왜 안 왔어?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이거 이후로 몰라서 못 갔는데 법무부 장관한테 그 당시에 왜 구속 못 시켰냐? 아니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시켜요? 약간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거 갖고 집요하게 자꾸 하니까 한동훈 후보가 한 몇 번 참는 걸 봤어요. 근데 한 번 하다가 그 욱했던 1차 포인트가 네. 몰상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경원 후보에게 아 그건 몰상식한 생각이죠라고 하신 다음에 갑자기 저 얘기를 꺼낸 건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폭로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첫 폭로입니까? 첫 폭로는 일단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첫 폭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한동훈 후보 한 명 잡겠다고 예.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저는 그때 말했던 게 아니 어떻게 영부인의 문자를 이렇게 공개를 하냐. 제가 뭐 영부인의 뭐 그런 위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서 계속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예. 아무리 그래도 영부인이 사적으로 주고받은 문자를 왜 공개하냐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저 사람 영부인한테 답장 안 한대요. 네, 대통령실에게 매우 불쾌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공개한 사람도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을 했는데 한동훈 후보의 그런 뭔가 도의적 문제, 뭐 회신 안 한 거에 대한 문제, 책임을 물으려고 영부인 문자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장영찬 저체고 또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본인이 소속되어 있던 뭐 SNS 방을 예. 또 폭로하면서 또 어떤 특정 후보를 뭔가 떨어뜨리겠다고 특정 후보를 비판하겠다고 자신들은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폭로할 때는 누군가가 그 주변 사람들 지금 뭐 폭로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분들이 아 그래도 그런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문자나 개인적으로 만들었던 그 그룹방을 공개하는 게 맞냐? 예. 라는 비판을 그때도 하셨다면은 야 이거 당내 대회에서 당내 전당대회에서 이런 것들 왜 자꾸 폭로하냐는 비판이 저는 수긍이 가겠는데 지금 그때 폭로 때는 맞고 지금 폭로는 틀리다? 아 저는 이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경원 후보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건 저는 명백하게 보이는 게 무슨 뭐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 그리고 뭐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반인들도 누구나 기소를 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은 다 헌법과 법치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면 일반인들도 법무부 장관한테 전화해서 아, 나 억울하다. 이거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본인의 행동부터 잘못된 걸 일단 부끄러워하고 인정해야 되는데 뭐 저렇게 당당한지 그거부터 되돌아보고 절차적 문제나 아니면 도의적 문제를 따져야지 본인이 한 행동부터 반성하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성춘 부의장의 개인적 견해. 자기들이 하는 폭로는 괜찮고 한동훈이 하면 내부 총질이냐. 다양한 패널들 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의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부적절했다. 어떻게 그걸 까느냐. 라는 비판적인 의견 다양하게 전해드리고 있고요. 나경 후보가 잘못했다, 한동훈 후보가 잘못했다라는 뭐 패널들의 생각 자유롭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우현님. 저는 이 정치가 유머와 위트가 너무 실종이 된 것 같아요. 더군다나 당내에서 지금 서로 경쟁하는 건데 물론 작년에 한동훈 장관이 그 본회의장 나와가지고 막 장황한 설명으로 야당의 지탄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거의 그때는 그 기세가
반드시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것 같은 기세였다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나경원 의원은 그걸 지적하고 싶었던 거겠죠. 거의 다 구속시킬 것처럼 하더니 왜 그것도 못했어? 라는 취지의 이야기였잖아요. 예. 그랬으면 앞서가는 한동훈 후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발끈하고 화도 나겠죠. 법무부 장관이 무슨 구속영장 발부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항변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웃으면서 넘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러게요. 저도 구속될 줄 알았거든요. 라고 웃으면서 넘기던지 이렇게 풀어갔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그때도 공소 취소시켜달라고 하지 않았어? 이렇게 하면 이제 그야말로 막 가자는 거죠. 그래서 선을 넘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 전대 이후에 이렇게 다 포용하면서 통합시켜서 갈 생각이 있었다면 잠깐 혀를 확 깨물고 그걸 멈췄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동훈 후보가 멈췄어야 그렇죠. 됐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이 일을 어떻게 원만하게 수습해 가려고 이러는 걸까요? 싶습니다. 네, 지금 옆에 계신 이 민주당 그 출신 인사 두 분의 이 포인트들도 조금씩 달라요. 김주영 의원께서는 아, 이 한동훈 후보가 그냥 유머로 대체했어야지 어쩌자고 막 가자고 저걸 까냐. 성치훈 부의장은 앞서 아니, 자기들이 하는 폭로는 괜찮고 한 후보가 하면 내부총질이라고 하냐. 방점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또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누가 또 참전을 했냐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에서 이걸 보고 있다가 SNS에 참전을 했습니다. 홍준표. 패스트트랙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전형적인 정치수사 사건. 우리가 집권했으니 당연히 그건 공소취소를 법무부 장관이 했어야 됐다. 아무리 다급해도 그걸 폭로할 대상은 아니다. 앞으로 자기가 불리하면 무엇을 더 까발릴지 걱정이다.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 후보를 비판합니다. 저 자기가 불리하면 계속 깔 거다. 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희룡, 홍준표 시장 모두 다 한동훈 후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예 까도 어떻게 그걸 까냐. 자, 한동훈 후보 반박 들어보시죠.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관여해야 된다, 재판에 관여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께서 인식을 잘못하고 가신 것 같길래 그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 뿐이에요.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검증이고 제가 얘기하는 건 내부 총질인가요? 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모든 이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가 내내 잊지도 않은 얘기해가지고 뭐 사법 리스크 그 얘기 갑자기 왜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인 팩트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심지어는 뭐 제 가족이 뭘 공천에 관여했다든가 그게 아니면 정계운퇴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소식이 없네요. 저는 딱 이거 한마디 했잖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팩트에 기반한 것이고요. 제가 토론 과정에서 하나의 예를 든 것 가지고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나온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팩트를 얘기했다. 한동훈 후보도 전혀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야, 이게 상당히 지금 내부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요. 원희룡 한동훈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격해진 것뿐 아니라 나경원 한동훈 이 두 사람 사이에서도 굉장히 지금 격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유머의 실종. 김유정 의원의 저 지적이 새 후보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것 같은데 전당대회 때 진짜 유머가 없어요. 막 너무 치열하게 하니까 예를 들어 나경원 후보도 문제를 제기할 때 일종의 어떤 유머를 섞어서 아이 그 한동훈 후보 당대표 돼도 법무장관 때처럼 달라지는 거 없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재명 대표도 못 잡아넣더만 이라고 유머러스하게 지적했다라면 어땠을까? 한동훈 후보도 김유정 의원 말했던 것처럼 아니 나도 잡아갈 줄 알았지. 유창훈 판사가 그렇게 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유머 있게 대처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상상을 좀 한번 해봤는데 안영환 의원님, 유머의 달인. 우리말로 퉁친다고 하는 거 있죠. 퉁치는 거. 그런데 네. 정치인들은 사실 입으로 먹고 사는 직업입니다. 예. 그런데 입으로 먹고 살 때 내공이 드러납니다. 네. 그러니까 퉁치면서도 일반 그러니까 퉁칠 때 이 사람이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 듣고 있는 제3자인 유권자들의 반응을 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수죠. 그렇죠. 내 사람한테 이긴다? 아니, 두 사람과 이긴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대화를 보고 있는 유권자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걸 겨냥해서 발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기자분도 계시지만 기자분이 내 말을 어디서 자를 것인가까지 고려해가지고 야. 방송용 멘트는 방송용 멘트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소 8초. 길게는 15초 이상 끌지 않습니다. 예. 내 말을 앞뒤로 자를 때 15초 내에서 못 자르게 딱 멘트만 던져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기술이 필요하군요. 그러니까 보통 정치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러이러한다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만약 이렇다면 빼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바보가 되는 것이죠. 공격을 받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것까지 고려해가 발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기까지를 고려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파문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런데 지금 이제 백브리핑 차원에서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격앙돼 있어요. 지금 네.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세 사람 표정 보니까 저때도 사실 내 표정이 TV에 나갈 때 유권자들한테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때 제가 발언을 했는데 상대방이 좀 무리하게 반응 보이네요. 또 이런 식으로 툭툭 치면서 하면 여유가 있어 보이고 아, 저 사람 그럼 뭔가 자세 자신 있어 보인다. 이런데 지금 저렇게 세 명 다 인터뷰를 보면서 어우 너무나 격앙돼 있다. 지금 사실 이제 전당대회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한번 치러봤지만은 본인들은 언론에 나오지 않는 그런 공격이 지금 막 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가족 문제라는 이런 언론인들은 이제 쓰긴 좀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오고 가기 때문에 본인들은 알잖아요. 아 비겁하다. 속된 말로 더티하다. 아, 이런 공격이 오고 가기 때문에 본인들은 굉장히 격앙돼 있고 게다가 본인 이전에 캠프가 격앙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느끼고 있는 격앙의 정도가 네. 뭐 50도다 하면은 캠프에서 느끼는 100도, 120도가 지금 끓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이제 후보가 눌러줘야 되는 겁니다. 후보는 그 위에서 캠프에 격앙된 것을 누르고 대중의 입맛,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후보들이 캠프에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표정들이 뭐 격앙돼 있고 어찌됐든 지금 아까 성치훈 부의장도 말씀하셨지만은 전당대회에서 뭐 무슨 문자 폭로 전 정말 반대입니다. 이런 폭로를 통해서 얻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제 절제가 필요한 시점인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제하고 이제 예. 유머 정말 퉁치는 멘트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죠. 내일부터 네. 투표 아니에요? 네네. 내일부터 그렇죠. 투표죠. 자 그렇다면 이런 폭로전 공방 양상 지지율은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요? 최신 지지율 준비했습니다. 공개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주자들 지지율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한동훈 후보가 66.4%, 원희룡 후보가 15.2%, 나경원 후보가 7.5%,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한동훈 후보가 43.9%, 원희룡 후보가 11.3%, 나경원 후보가 10.7%, 윤상현 후보는 8.9%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한동훈 후보의 1강 체제는 변함이 없는 양상입니다. 2위 대결이 치열하군요. 자, 다음은 당대표 결선 투표 가상 대결 결과입니다. 지금 뭐 결선이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빨간색은 국민의힘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만 한번 볼까요? 나경원 대 한동훈. 한동훈 70.3, 나경원 21.7. 일방적이군요. 원희룡 한동훈. 한동훈 71.7, 원희룡 21.0. 윤상현 한동훈. 한동훈 74.9, 윤상이 14.9.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누구를 갖다 대도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한동훈 후보는 70%대를 득표할 것으로 가상대결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문자 폭로가 나오고 뭐 댓글팀 공방이 나오고 급기야 쟤는 우리 편 아니래요 공방까지 지금 나온 건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전체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아니면 가상대결 결과로 가보면 양자대결 결과로 가보면 더 원사이드합니다. 이거 뭐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 저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서로 네거티브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다 결론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이것이 그냥 갑자기 변화된 여론조사가 아니고 전당대회 시작하면서부터 여론조사의 어떤 추이가 변화되지 않아요. 그거군요. 소위 왜 사운드야? 그렇죠. 아니 뭐하는데 왜 싸우고 있지? 더군다나 네거티브전 치열하면서 우리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여론조사의 지지도 높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좀 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한 말씀 드리려다가 뭐 제가 틈이 없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서 기대감이 엄청 커요. 네.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성인 반열에 있지 않거든요. 본인도 인간이에요. 그리고 정치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나머지 세 후보가 계속 공격하니까 방을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아 1위 후보가 아량을 좀 베풀어야지 뭘 저래 좀 유머 감각도 있어야지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 본인도 힘들어요. 매일 눈만 뜨고 나면 세 명이 막 덤벼가지고 계속 공개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지금 같은 검사 출신이라고 혹시 형님이세요? 아니 저는 인간적으로 한번 보는 그렇군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제 그런 측면도 우리가 네.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그렇군요. 생각하고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공천 취소 관련해서 나경원 후보가 한 얘기를 딱 깠잖아요. 네. 근데 좀 정치적으로 많이 닳고 승리됐다고 하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노련한 사람 같으면 아니 저한테 뭐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전화하신 적 있죠? 아. 그럼 나경원 후보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 아니다고 할 수 있어요. 뭐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예. 이거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도 하면 이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전당대회 끝내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그런 것들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막 사실 좋은 건 아니죠. 아니지만 일반적인 정치인들이 쓰는 그런 수법인데 아직은 이제 그런 수법에는 좀 익숙하지 않다. 그럼 누가 이게 가르쳐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저게 한동훈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렇게 가야 하는 건지 그것은 이제 한동훈 후보가 결정을 해야 하는 거죠. 예, 김만선 변호사님 개인적 견해로 전화드렸습니다. 자, 미국의 이 CIA 출신 수미 테리가 한국계 이 북한 전문가, 한반도 전문가인데 미국의 검찰이 이 수미 테리 씨를 기소했습니다. 기소한 이유와 내용은 뭘까요? 함께 보시죠. 이게 우리에게도 미치는 파장이 상당한데요. 미 연방검찰은요, 수미 테리 씨, CIA 출신의 한국계 대북 전문가입니다. 미국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이기도 한 굉장히 유명한 인사입니다. 유력 인사입니다. 미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대리해서 사실상 한국의 불법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라면서 FARA, 외국인 대리인 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정원에게 식사 접대 등을 받은 사진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검찰의 31쪽 분량의 공소장 내용 중에는요. 2013년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 지난 시점부터 한국의 국정원 요원이 수미 테리에게 제공한 선물, 식사 내역 등을 상세히 적시했고요. 당시 사진까지 공개가 됐는데 그 사진을 보면 우리 국정원 요원 두 명도 사진에 찍혀 있습니다. 10여 년간 실시간 도 감청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미 테리 씨가 명품 매장에서 선물을 구입한 모습, 선물 받은 모습도 사진에 찍혔고요. 자, 가방과 옷까지 등의 명품 선물을 접대받았고 국정원 요인 두 명이 찍혀 있는 NIS가 한국의 이제 국정원을 뜻합니다. 수미 테리 씨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까지 몰래 찍은 거죠. FBI가 찍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또 다른 명품 매장에서 수미 테리 씨가 명품을 선물 받고 있는 장면 사진까지 포착을 해서 미 연방 검찰이 수미 테리 씨를 외국인 대리인 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하면서 한국 국정원의 이 관계까지 폭로를 했습니다. 수미 테리 씨는 이 미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이 고위급 인물입니다. 지난 2018년 CSIS의 인터뷰 내용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미국 시민이고 네. 또 미국 정부를 위해서 일을 했고 또 CIS 일하고 백악관에서 일하니까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 보는 게 일단 네. 순위인데 동맹이 강하고 이러면 다 미국도 좋고 한국도 좋은 일이니까. One of the solutions is to continue to get information into North Korea. North Korea is one of the most isolated countries in the world because ultimately this problem has to be solved by the North Korean people. So if we say the words like we're going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all they have to do is play that over and over to their people and mobilize themselves. So I think this kind of rhetoric is not helpful. 자, 논란은 크게 두 축입니다. 이 수미 테리 씨를 과연 이른바 한국 정부에게 유리한 한국의 대리인 활동을 했었던 그 기소 내용이 적절한가요 여부. 이것과 관련해서 10여 년간 이 도청과 감청을 해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대선이 임박한 이 시점에서 한국 정보기관 요원들의 활동 내역까지 공개하면서 미국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소를 했을까 문제 제기했을까 동맹국 기관인데 왜 그걸 했을까? 그 기소 내용이 과연 적절한가? 순수한가의 여부. 두 번째는 이 대한민국 국정원 요원들이 미국 FBI 등이 10여 년간 추적을 한 것을 왜 모르고 다 들통나게 저렇게 첩보 활동을 했을까?
라는 이 두 가지 논란의 축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미 검찰이 공소한 이 공소장 내용을 보면요. 여기도 또 명품백이 등장하네요. 돌체 DNG사 392만 원 상당의 코트를 선물했다라고 미국 검찰의 공소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트로 수미테리 씨가 D사 코트로 차액을 지불하고 본인이 교환을 했다. B사 407만 원 상당의 가방, 사유, 국정원장,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 등 비공개 회의를 추진했다라고 미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했습니다. 선물 내용은 고급 식당에서 대접하며 고가 핸드백, 사유는 미 정부 관계자의 화상회의 주선, 선물 내용 2021년 4월에는요, L사의 476만 원 상당 가방, 사유는 미 고위급 관계자 참여 비공개 워크숍 주최, 최소 5,100만 원 상당이다라고 미국 검찰은 문제를 삼았습니다. 사실은 어느 나라나 자국에게 도움이 될 만한 상대 국가의 고위 인사에게 포섭을 하고 선물을 하거나 정보 활동을 펴는 것은 어느 나라도 아마 다 할 행동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것을 들켰다, 걸렸다. 그리고 미국이, 전통적인 우방국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 대한민국 국정원의 이런 정보 활동까지 문제 삼으며 기소를 했다라는 것. 깜짝 놀랄만 한 일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모닝콜 걸겠습니다. 앵커의 모닝콜입니다. 자, 오늘 앵커의 모닝콜 실시간으로 지금 전화를 걸었고요. 전직 국정원 출신의 서경대 군사학과 최성준 교수님을 모닝콜 걸었습니다. 최 교수님 모닝콜 받으셨습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미테리 씨가 기소됐어요. 저도 놀랐는데 최 교수님도 놀랐을 것 같아요. 예, 공소장을 예. 보면 수미테리 씨가 한국 정부의 에이전트, 요원으로 한국 정부의 지시를 받아서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이른바 정보 활동을 했다라는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흔히 이제 그 정보 간의 능력은 첩보망, 흔히 이제 에이전트라고 하죠. 이 에이전트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여기에 이제 좌우된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이 첩보망에는 이제 직접 고용 관계를 맺고 지시에 따라 활동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뭐 암묵적인 협조 관계를 맺고 있는 이른바 이제 프리랜서 에이전트,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는 슈미테리는 이제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네. 또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에이전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시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소 좀 애매한 어떤 논쟁적인 성격은 있다. 예.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수미테리 씨 변호인은 극구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국정원 요원들이 미국 FBI 등의 10년간 저런 정보 활동을 고스란히 다 포착당했는데 그걸 몰랐다. 이게 지금 논란인데 이 정보 활동 실패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세계 모든 나라는 사실 이제 해외 정보 활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다. 예, 이거는 우방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뭐 미국 CIA 의원들도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정보를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실 상호주의 차원에서 어느 정도 용인되는 일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 국정원 요원들이 슈미테르와 협조 관계를 맺으면서 미국이 혈맹국이라는 믿음 때문에 좀 방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형법에는 간첩 행위를 아주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특별법 형태로 뭐 간첩법, 외국 대리인 등록법, 뭐 외국 정보 감시법 등을 두고 미국을 상대로 하는 모든 스파이 활동이 굉장히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슈미테르에게 적용된 그 외국 대리인 등록법은 간첩죄로 처벌하기에는 증거가 좀 부족한 파렴치한 행위라든지 뭐 허가 없이 외국 정부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행위라든지 외국 정부와 단순 연락 접촉하는 행위까지 다 처벌 대상인데요. 이에 반해 이제 우리나라 형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더 엄격하군요. 예,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만이 처벌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시 이제 냉전 시대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타 이제 군형법이나 국가보안법에도 외국을 적국이나 방국가 단체로 규정하지 않는 한 사법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상호주의 차원에서 이 안보주의 안보 관련 법규를 좀 손질할 필요가 있다. 아니 그러면 교수님, 예. 우리도 지금 저 파라 외국인 이 등록법 위반으로 외국인 대리인 등록법
법이 있으면 외국인 대리인 등록법 위반으로 저런 활동을 지금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뭐 CIA나 미국의 요인들이 지금 한국에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사실 그건 이제 뭐 학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그걸 하는 게 이제 정부기관의 임무고요. 정부 요원의 이제 업무이기 때문에 네. 하고 있는 게 이제 정상적이다 보면 되는데 그거 다만 이제 그 나라 법에 어떻게 저촉되지 않게 네. 활동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쉽게 말하면 서로 상호주의 차원에서 그런 이제 행위를 축적을 해놨다가 네. 뭐 예를 들어 유사한 사건이 됐을 때는 동일하게 적용해서 서로 어떤 뭐 협상의 여지를 남길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좀 부족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우리나라에는 저 법이 없다. 그러면 예, 예, 세 번째 궁금증은 예, 예. 어느 나라나 이와 같은 첩보 활동을 하고 있고 하는 게 당연하다. 예. 미국도 우리한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미국은 예. 우리한테 왜 그러십니까? 사실 이제 그 미국 외교계 거목인 고 헨리 키신저 박사가 있죠. 네. 그분이 남긴 유명한 이제 금언이 있는데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는 있어도 우호적인 정부기관은 없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1999년에 이제 국민들도 알려지고 있는 그 간첩 업무 제목으로 이제 FBI 체포되어서 8년 가까이 수감되었던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김이 있는데요. 이분도 미국 정보기관은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를 제외한 그 어떤 나라도 완전한 우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번 사건이 어떤 정치적 보석이 있는지 좀 더 차분하게 이렇게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사실 이제 정보기관이 CIA하고는 달리 FBI는 방첩기관입니다. 그 방첩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나라든 미국의 안보와 국익을 해치는 이 스파이 활동은 자시하지 않겠다. 예. 이런 원칙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게 오히려 타당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미국의 위협이 되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 대한 경고 차원으로도 볼 수 있겠지. 너무 그렇군요. 확대 해석하는 것은 조금 경계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모닝콜에. 예, 예, 감사합니다. 최성준 교수였습니다. 예. 수미테리 측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게 기여한 업적을 왜곡하고 있다라는 당사자의 반박 입장도 저희가 취재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의혹은 근거가 없고 수년간 미국에 봉사해온 업적을 왜곡했다. 한국 정부를 대리했다는 기간 동안 한국 정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라고 당사자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미 당국이 이렇게 우리 국정원 요인들의 활동을 주시하지 못한 것, 인지하지 못한 건 부주의한 실책이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 일단 미 정부에서는 동맹관계와 별개로 한국 정보당국이 비공식 루트를 통해 정보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테리를 접촉하는 걸 미 정보당국이 주시할 가능성을 인지 못한 게 부주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활동을 하는 것 자체는 뭐 비판을 해서 안 된다 앞서 이 전문가는 네. 하지만 그거를 이제 찍힌 것이 문제고 우리도 사실은 우방 국가의 어떤 정보 요원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포착해 놨다가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같이 상호주의로 우리도 문제가 되면 좀 협상의 딜이 있을 텐데 우리는 저런 법이 없어서 그러지 못한 게 아쉽다라는 지적까지 들었습니다. 안용환 의원님. 일단 국내에 들어온 뭐 미국 정보기관 또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활동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내에 친자국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네. 특히 중국 측에서 그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중국 대사관 직원들이나 뭐 이런 분들 한국 여론 지도층들을 만나가지고 친중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또 미국 쪽에서 많이 하고요. 미국 쪽에서 이제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는 게 맞고요. 우리 정부도 이제 미국서 하고 있고 저게 법원에 가면은 어떤 결론이 날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지금 저 뭐 우리 주미 대사관 계좌에서 돈을 보냈다든지 이게 굉장히 공식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미 법무부도 간첩죄로 기소한 게 아니라 외국 등록 외국 대리인 등록법 위반죄로 좀 경미하죠. 간첩죄로 하기에는 좀 사건이 애매하고 증거가 불충분할 때 이제 그거는 그런 걸 한 거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방금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보기관이 저렇게까지 사진이 찍힐 수가 있느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 해외 나가 있는 정보기관은 두 파트가 있습니다. 블랙 요원과 화이트 요원이 있어요. 예. 블랙 요원을 이제 오피셜 커버
이제 화이트 요원을 블랙 요원을 non official cover라고 하는데 보통 이 블랙 화이트 요원들은 미국 대사관에 공식 타이틀로 갑니다. 외교관으로 갑니다. 명단이 다 있죠. 그러면은 네. 그 대사 미국에서 다 압니다. 아 얘는 한국 NIS 그러니까 한국 국가정보원 출신이다. 우리도 다 압니다. 그래서 서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뭐 교환하기도 하고 그렇게 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미국 정부가 한국의 화이트 요원까지 저렇게까지 파악을 하고 있고 추적을 하고 있다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제 블랙 요원에 대해서는 서로가 모릅니다. 블랙 요원들은 서로가 모르는 상태에서 뭐 음모를 꾸미고 공작을 하더라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게 잡으면 이제 추방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화이트 요원에 대해서 저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뉴욕타임즈도 보도했습니다만 지난 수년 사이에 수십 건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방국을 대상으로 뭐 최근에 이집트에서도 관련 이집트 뭐 정보 요원 이런 이유로 뭐 추방이 된 건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이게 확대 해석을 해보자면 미국 정부에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외국 정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총선, 호주 총선에 지금 개입을 했거든요. 여론조성으로.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대선을 앞두고 그런 의미에서 예. 경고사인을 보낸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사안을 보면 미국과 우리의 제도적 차이를 좀 봐야 되는데요. 미국은 일단 로비스트가 합법입니다. 그래서 입법 로비를 하기 위한 로비스트를 직접 등록을 하고 입법 로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뭐 미국, 독일 같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한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입법 로비 자체가 불법입니다. 근데 또 미국인은 패권 국가라는 위치상 그냥 기업이나 이익단체들만 이런 로비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국가들도 외교 활동을 위해서 입법 로비스트로 등록을 해서 로비스트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이 파라 같은 제도가 미국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지금 결국 그 CIA 근무를 했을 때 수미테리 연구원이 얻었던 정보를 빼냈느냐 이거는 이제 간첩과 연관이 되는 것일 것이고 한국 입장을 대변했다 이거는 파라 등록을 하지 않고 활동한 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아마도 왜 등록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하느냐라는 걸 문제 삼은 건데 우방국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삼았다? 아마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 책 잡힌 것이나 아마 좀 갈등이 생긴 뭔가 포인트 때문에 아마 이거에 대해서 이걸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이 모양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나뭇잎 모양의 핸드폰 크기의 작은 나뭇잎 모양. 이게 이 폭우로 북쪽에서 떠내려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게 지뢰입니다. 북한이 새롭게 최근 대량 집중적으로 매설하고 있는 핸드폰 크기의 작은 나뭇잎 모양의 지뢰라고 합니다. 작고 얼핏 보면 나뭇잎 모양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댔다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우리 군 당국의 경고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게 뭔지. 나뭇잎 지뢰. 야, 하다하다 1억이에요? 예? 갈색 녹색으로 위장. 플라스틱 재질로 탐지 식별 어려워요. 40g 폭약 들어있어요. 일반 지뢰와 목함 지뢰 사이에 파괴력이니까 이거 위험합니다. 핸드폰 크기밖에 안 돼요. 하천에 살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폭우를 틈타서 북한이 이 나뭇잎 지뢰를 떠내려 보낼 수도 있다라고 우리 군 당국은 경고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돌직구쇼에서 이 모양 조심하시라고 계속 보여드립니다. 최근 북한군이 이 나뭇잎 모양의 지뢰를 휴전선 인근에 대량 매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군 당국이 포착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뭇잎 사이에 섞여 있으면은 녹색뿐만 아니라 갈색도 있다고 해요. 이게 진짜 나뭇잎인지 뭔지 식별이 안 될 수도 있어서 각별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군 당국이 아주 구체적으로 북한이 이 폭우를 틈타서 흘려보낼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한 것은 그럴 가능성이 위험이 포착이 됐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섞여 있으면 감쪽 같아요. 김정은 의원님, 이거 구분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목함지뢰 같은 것도 굉장히 수법이 교활했었는데 네. 갈수록 저거 이게 뭐지? 하고 떠내려온 거 그냥 무심결에 만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폭발하면 신체 절단의 예. 그런 위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수법이 더 교활해지고 악랄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더군다나 지금 오늘 폭우고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있는데 자칫 저렇게 떠내려왔을 때 누구나 그냥 무심결에 처음 보는 거니까요. 그런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네. 측면에서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이 고의로 떠내려보낼 가능성도 있고 비가 많이 오면
북쪽에서 이제 강이 범람을 해서 우리 쪽으로 많이 흘러내려올 때 사실은 이 지뢰 매설해 놓은 게 많이 떠내려오기도 하거든요. 자, 목함 지뢰는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인지를 하셔서 네모난 이 나무 자재의 꽉 모양이다라는 것을 아시는데 나뭇잎 지뢰는 전 이번에 저도 국방부 기자 올해 출입했었지만 처음 봤어요. 김여정이 최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 나뭇잎 지뢰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김여정, 대북전단 대응 방식 변화 불가피하다.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 이랬거든요. 오물풍선 말고 뭐 또 한다는 얘기예요, 저건.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저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반드시 어떠한 행동으로 이어진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군 관계자의 관측에는 북한이 DMZ 일대에 저 나뭇잎 지뢰를 최근에 최소 수만 발 매설했다. 목함 지뢰뿐 아니라 나뭇잎 지뢰도 매설한 정황이 포착됐다라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북한군이 DMZ 일대에서 무언가 분주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도 관측이 됐고요. 그러다가 자기네들끼리 지뢰가 폭발해서 많은 북한군의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장면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북한군 일대의 불모지 작업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뢰로 추정된 무언가를 메고 있는 북한군의 어떤 작업 화면. 자, 이게 아마 이제 불모지 작업인데 앉아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군에 따르면요, 지뢰 폭발 사고, 10여 차례의 지뢰 폭발 사고와 온열 손상 등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라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북한군이 휴일과 교대병력 없이 12시간에서 13시간씩 철야 작업 중인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진짜. 안영환 의원님, 네. 왜 이래요?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왜 이럽니까? 일단 북한에서 휴전선 통해서 탈북자들, 북한 주민들 막겠다는 게 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걸 막는, 흘러 비가 내려오면 비에 흘슬러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걸 막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쪽으로 내려오면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아마 우리가 북한에 대북 정단 보내는 것에 대해서 봐라. 너네들 이러니까 이렇게까지 우리 전략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남쪽에 피해가 난 거 아니냐. 그럼 이제 남남 여론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저러니까 북한에서 저렇게 심하게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런데 북한 병사들이 좀 엄청나게 다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인권을 무시한 북한 정권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분노가 나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김진의 더 라방 유튜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